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마음에서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한번 사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38세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매일같이 큰소리 내고 싸우는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별 미련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적이지 못하고 엄마와 싸우거나 입에 쌍욕을 달고 살았으며 가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4살 때부터 저를 집에 혼자 놔두고 맞벌이를 나갔습니다. 억척스러운 편이셔서 새벽에 세차장 일을 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식당에서 30년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엄마는 늘 무서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척 내성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벙어리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고 의사표현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편이라 남자애들의 이유 없는 괴롭힘과 놀림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가게 되었고 성격을 고쳐서 굉장히 활달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구에게 섭섭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성격은 못 되고 겉으로만 활달한 척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친구도 많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공욕이 강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청소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께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1 말경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걸렸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변이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무심히 넘겼습니다. 증세가 심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제가 대장 속에 무언가 혹이 자라고 있다는 망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병에 걸렸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 병에 걸렸을 거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는 꾸준히 했습니다. 살을 빼고 예뻐진다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피폐해져 갔고 까칠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암이 퍼졌다는 증상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3 생활이 끝나고 수능이 어렵게 나왔고 저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올라 지방 국립대 영문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지만 질병 망상 때문에 학사 경고를 두 번이나 받고 겨우 다녔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저희 과 유부남 교수님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34kg나 감량하고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살을 빼고 모두가 놀랄 만큼 예뻐졌단 소리를 들었지만 교수님에게 고백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유부남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졸업반이 되자 저는 질병 망상 속에서도 취업 준비를 해야 했고 망상 속에 사느라 대학 1, 2학년까지 개판친 공부를 만회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별 계획도 없었기에 한방에 승부 보려고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힘들어져서 내가 곧 죽을 건데 왜 이 짓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오빠에게 사실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 대장암 말기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빠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부모에게 얘기했고 저는 대장외과에 가서 내시경을 보았습니다. 제 눈을 뜨고 모니터를 보았는데 장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9년간 미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개인 정신과에 가서 상담 후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제가 막상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는 우울증이 심해져 죽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아직 젊었어요. 그리고 제 어릴 적 꿈 중 하나였던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취업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그 와중에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두 번 하였습니다.
늘 인생이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공허했으며 사는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른을 넘기고 논문을 겨우 써서 늦게나마 석사 학위를 따고 교사 자격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논문 학기 직전에도 우울증으로 학기 중 휴학을 했었지요. 어렵게 석사를 땄으나 저는 더 이상 교사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실제로 학생을 가르쳐보니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릇없는 초중등 학생들을 이끌어야 했는데 저는 카리스마가 없는 성격이라 무척 힘들었고 우울증으로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1대1 수업에서는 굉장히 학생과 잘 지내고 학생들도 저를 좋아해서 재미있었습니다. 34살이 되던 해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살이 많이 찐 제가 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살 빼준다며 과도하게 항우울제를 처방하여 조증이 왔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말이 많고 빨라지며 공격성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참고 지냈던 인간관계에 불만이 표출하였습니다. 평소 자기 주장만 하고 은근히 제 말을 무시하던 친구에게 퍼붓고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 걸어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평소에는 서운한 게 있어도 말을 하지 않고 참거나 웃어 넘겼습니다. 속은 굉장히 불편한데도요. 그리고 나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니 살이 찌길래 약 안 먹고 2년 가까이 조증을 겪고는 공격성이 지나치고 가슴이 불덩이 같아져서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서 조울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지금은 엄마가 차린 작은 식당에서 계산만 해주고 있습니다. 서 있기 힘들어 의자에 주로 앉아 있습니다. 일은 단순해서 어렵지 않고 손님들도 계산만 해주면 되니 트러블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정신적인 문제는 분노조절 장애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그런 증상들입니다. 저희 과거에 집착하는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싸가지 없는 사람을 보면 화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도 고치고 싶어요. 네. 네, 이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망가진 기계인데 망가진 기계를 다시 고치고 싶다. 여러분, 망가진 뭐 꽃병이나 도자기를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다시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죠. 모양을 세워놓긴 하지만 네. 다 흉터가 다 남아있죠. 흉터가 남아있죠? 네. 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망가졌다라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이 화병 같은 도자기 같은 글로 본인이 지금 묘사를 했는데 본인을 그걸 고치고 싶대요.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이 말은 정확하게 이분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자기 삶이나 인생이 이렇게 깨진 유리잔 같으니까 이거 원래대로 원래 유리잔으로 다시 만들어 줄 수 없을까요?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문제가 뭔지조차 전혀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저한테 그걸 기대하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몇 번 상담하니까 저한테 화를 내는 박사님! 내가 박사님한테 상담을 몇 번 했으면 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결혼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지내고 싶고 내가 진짜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지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결혼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박사님! 박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박사님 상담을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네. 정말 그럴 때는 박사님이 감정 쓰레기통이... 당연하죠. 상담은 기본적으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마법을 부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 더 이상 상담할 수 없고요. 상담 뭐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박사님 그런 이야기도 못해요 상담에서? 어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상담으로 기대하시는 게 결혼하기 전에 상태로 저를 자기를 돌려달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박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처음에 상담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 제가 그것이 그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니 그거하고 저 몸무게 20kg 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결혼하시기 전에 지금보다 몸무게가 20kg 줄어든 아주 날씬하고 이쁜 아가씨였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돌아가려면 그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몸을 바꾸는 건 제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0kg 몸무게를 먼저 빼기만 하시면 그 결혼 전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벌써 1년 동안. 아니 박사님 어떤 사람은 몸무게 이야기 안 하고 상담 잘 됐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는 몸무게예요? 네. 이런 상황이나 지금 이분 상담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분 프로파일 딱 보면요.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원래 M자형이었어요. M자인데 트러스트 만빵의 셀프가 상당히 낮은 이런 경우에 이분 부모님이 이분을 학대하고 이분을 진짜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처럼 취급을 하면서 괴롭히면서 얘를 키웠으면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기 나름대로 미친 듯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어쩌면 더 잘하려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진짜 고슴도치처럼 지내면서 진짜 자기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님은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지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혼란함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을 거야. 자기는 이상한 뭔가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만의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하면서 사춘기 또 대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 속으로 자기를 그냥 말해놓고 그것도 비극적인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러면서 내가 뭐 정확하군요. 죽을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자기를 만든 거. 이게 M자형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거든. 아주 뚜렷한 외적인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나 이슈가 있지 않으면 가장 쉽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잘못되면 상당히 조현병적인 자기 나름의 망상이나 환상 속에 빠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아가씨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중후반까지 그래서 30대 들어와가지고 인생 망가졌다라고 스스로 믿기 전까지 중간에 우울증 약도 먹고 온갖 이제 정신과 가가지고 약으로서 인생을 더욱더 망가뜨리는 거를 골라서 다 하는 이런 삶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거를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내가 몸이 아플 거야 내가 이상한가 봐 이래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는 순간 확실하게 자기 몸을 고장난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잔으로 만드는 경로로 가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라는 거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심리적인 마음의 아픔의 정체가 뭔지를 몰라서 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자기를 찾지 못할 때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상담이자 심리치료의 에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연히 심리학을 뭐 전공하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또는 뭐 DSM 있는 병명 외우면 약간의 어줍잖은 정신과 의사 흉내 내가지고 병명 갖다 붙이고 그거면 마치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식의 심리학 공부, 그런 식의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 그런 식의 상담 배우는 거는 그 자체로 더욱더 인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정신과 의사 코스프레에 이 동참하는 일을 저지른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때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을 진짜 우리 헬렌 켈러한테 진짜 설리번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본인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를 꼭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멘토를 찾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정신과 약으로 자기를 신체적으로 망가뜨림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하고 네.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심리학 책을 보고 계신다고요? 자격증 취득이랑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질까요? WPI 상담코칭 전문가 과정.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성격 맞춤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가로서 진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 6월 13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심리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